제주 올레길 중에서도 가장 그 아름다운 코스로 많이 손꼽히는 데가 7코스입니다. 그 7코스에 지나다 보면 법한이라는 마을 지나게 되고요. 그 법한이 마을로 조금만 들어오면 중문 신라원이라고 하는 식당이 보입니다. 호텔리어 출신의 사장님이 아주 깔끔하게 제주 말고기를 전문으로 손님들께 선보이는 곳인데 중문 신라원의 말고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네, 호텔 생활을 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 직업의 회의를 좀 느끼는 순간 말고기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고기 음식을 해보고자 제주 3만만을 이용해서 말고기 코스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말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말고기 로스구이. 말고기는 이건 무조건 레어예요. 가운데 심이 안 익게 해서 드셔야 돼요. 일단 고기만 먼저 한번 먹어봅니다. 아유, 말고기는 잡고 나서 한 사나흘 지나고 이러면 굉장히 경직이 생기는데 이 정도 상품의 등심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는 요거에다가 이 집에만 있는 거 요거 여기 얼갈이 배추인데 싸서 한번 먹어봅니다. 와, 처음에 먹을 때는 그 장아찌 맛이 확 들어오면서 고기가 씹히면서 감칠맛이 나오면서 그 서로 어우러지는 그 코러스 같은 그런 맛. 말고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육회하고 이제 사심을 주셨는데 이 말 육회는 말고기 중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다리살로 이 육회를 만들었고 육사시미는 반대로 엉덩이살로 지금 육사시미를 하셨거든요. 엉덩이살 육사시미 하시니까 이쪽에는 거의 뭐 마블링이 거의 없고 살코기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기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사시미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요 참기름 살짝 찍어가지고. 보이시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살짝 씹히는. 대신에 이 육회는 말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늘게 썰죠, 육회는. 얇게 썰어줌으로써 씹기가 좋게 만들어진 거죠. 육회. 확실히 엉덩이살인 사시미보다 조금 더 질긴 느낌은 있는데 얇게 채 썰어주셔가지고 씹히는 질감이 비슷한 강도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코스 요리에 보면 이 말 갈비찜이 나와, 갈비찜. 이야. 말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위에는 기름이 많지 않은데 말 갈비 쪽에는 기름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말 갈비의 기름들이 보면 느끼한 맛이 별로 없어요. 사람 체내에 빨리 흡수되는 그런 지방에, 그 얘기 무슨 얘기?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얘기죠. 예. 일부러 아까 지방 많은 부위 골라 먹었거든요. 진짜 안 느껴요. 전혀 안 느끼하고 정말 고기 부드럽게 잘 삶아져 있고 일반 소고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코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샤브샤브가 나와요. 말고기 샤브샤브 들여나 보셨나? 육수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한번 넣어봅니다. 살살 흔들어서 핏기만 좀 가시면 바로 건져요. 지방도 불포화 지방이라서 느끼하지 않고 고기 자체도 촉촉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제주에 말고기 집들이 여러 군데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말고기 샤브샤브 같은 이런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말고기 향토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서귀포 쪽에서는 무조건 여기로 오셔야 된다고요.